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내일은 6.25 남침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군사 문화 그리고 문민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이거를 서로 대치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군인들이 통치했던 시기, 상무 정신이 강했던 나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사 문화가 강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군사 문화가 전통이 되었던 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거의 예외 없이 지금 세계의 인류 국가는 과거에 군인들이 기사라든지 뭐 한국 같으면 화랑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어가지고 통치했던 나라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 군인들을 멸시하는 주작 통치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다가 결국은 국력이 쇠잔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민족인 일본의 나라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국채를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거대한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군부 엘리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약한 30년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노태우 합쳐가지고 12년 잡으면은 약 30년입니다. 이 30년의 군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경제 발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주화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민주주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건설자로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등장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칭 문민정부다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강화되고 여기에 김일성 세력이 동조하고 해가지고 요사이 군인들의 처지가 아주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회가 앞장서가지고 군인들을 특히 현역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모욕주는 이런 행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보식 편집인은 며칠 전에 군대 안간 정청래의 현역 장군 기합 주기 땡땡땡 전현희의 필승 경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옛날 군대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이 최보식 편집인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인으로 불려 나온 정복 차림의 육군 해병대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꽂아놓은 자루처럼 앉아 있는 장면부터 씁쓸한 기분이 들게 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정청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현역 장성들에게 호통과 기합을 주는 군기 반장 노릇을 하는 것도 코미디 같았다. 이 장군들은 부대에 복귀해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 군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싶었다. 한 병사의 죽음으로 해병대 전체가 불명예의 늪속에 빠진 것이다. 청문회는 최상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사실상 그걸 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혀짧은 목소리로 필승이라며 박대령에게 경례를 붙이는 쇼를 연출했다. 박대령은 단정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이 사안에 연루돼 끌려 나온 군 출신 전직 장관이나 현역 장군들은 자리 탓인지 상대적으로 비루해 보였다.
그렇다고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게 모두 진실이고 다른 편에서 방어하는 건 모두 허위는 아닐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것과는 무관했다. 청문위원들은 박 대령의 발언에 토를 다는 증인들에게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 예, 아니오만 하라는 호통과 함께 모두 잘랐다. 가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됐을 때다.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법리적인 문제 설명을 듣고 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 군사법원법 개정안, 즉 군내 사건 수사는 민간 경찰이 관할 한다는 것인데, 는 2년 그 개정안을 2년 전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 청문위원들이 수사도 못하게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있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기들이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TV를 보는 일반인들은 모두 정청래를 비롯한 청문위원들이 잘하고 있다며 통쾌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날 청문회를 TV나 유튜브로 본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경로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을 것이다. 야당은 여론전에서 큰 소득을 얻게 된 셈이다. 청문회는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사전 이벤트였고, 한쪽 방향으로의 진행은 예정되어 있었다. 여당이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야당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다. 야당이 원하는 그대로 청문회는 진행되었다. 여당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전략도 없이 그냥 보이콧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어석수에 밀린다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청문회에 불려나온 증인들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무방비로 두들겨 맞게 내버려둔 것이다. 여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국힘당이. 여당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박 대령에게 수사단의 월권 문제나 당시 현장 지휘관의 자기 판단과 책임에 대해서 묻고 다른 증인들에게는 좀더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국민들은 최상병 사건을 좀더 전체적으로 볼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여당 의원들 중에서 이날 청문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관심을 가진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공격하는 민감한 전국 이슈에서 나 몰라라 방관한 셈이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단독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이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이 최보식 편집인의 공격 포인트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현역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군대는 사기와 명예심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걸 보호해야 할 여당이 완전히 방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겁한 여당 때문에 국군이 지금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역 군인을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평소 군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세력이 그렇게 하면은 군인들은 정치인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 시대의 무신론은 장군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문신들에 대한 군인들의 증오심이 폭발하여 일어난 일대 살륙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국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국회를 따라가면서 군대를 경멸한다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런 군대가 목숨을 걸고 그런 국회와 국민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군대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무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은 그 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준 전시 상태인 한국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1차적 임무는 적과 반역자들로부터 국군의 사기와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국힘당은 포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보수당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칭이죠. 감사합니다.